한인타운에 노인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지난주 노인 아파트 캠페인을 시작한 민족학교는 월요일 타운의 한 마켓 앞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을 통해 노인 아파트 건설을 지지하는 한인 100여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. 민족학교는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노인 아파트의 필요성과 언어 서비스 확대 등을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요청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총 5천 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서명 운동은 오는 9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.